모두들 털하입니다. 작가님, 독자에게 받은 선물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? 독자에게 받은 선물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? 기억에 남는 게 있죠. 작가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끔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. 술 먹다가 할 얘기 진짜 없을 때. 어떤 선물 받았냐, 기억 남은 거 있냐. 항상 제가 짱 먹었어요. 언제나. 예전에 부천에서 작업을 할 때 사인회를 했는데, 그때 제 오른쪽에 가도부 하이스쿨 용재형이 있었고, 왼쪽에 노블레스 광수형이 있었고, 그 옆에 미티가 있었고, 하이번 있었고, 완전 슈퍼스타들하고 이제 사인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제가 그날 그 사인회 좀 전에 닥터 프로스트 작가의 말에, 아 제가 요즘 위가 너무 아프다, 소화가 안 된다, 속이 안 좋다, 여러분들 소화 잘 되시길 바랍니다, 뭐 그런 얘기를 쓴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그 위에 좋고 소화에 좋은 게 뭔지 혹시 아세요? 양배추거든요. 사인회 때 어떤 분이 사인을 받으면서 양배추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. 근데 그날 양배추는 내가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양배추를 여기 근데 문제 뭐냐면 그날 되게 이상한 날이었어.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 사인회를 올 때 보통 선물로 가져오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분이 뭘 가져왔냐면 쌀을 가져왔어요. 쌀. 그 쌀을 한 15kg짜리 그 쌀을 꺼낸 거예요.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. 왜 쌀이야? 뭐지? 왜 쌀이지? 그러면서 그냥 쌀을 꺼내서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.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, 보세요, 내 옆에 양쪽에 작가님들 있잖아요. 나중에 누가 이렇게 그 사인의 장면을 찍어가지고 증빙으로 쓰려고 그 영상진흥원에서 찍었는데, 제가 받았는데 꽃, 케이크, 초콜릿, 자기가 그려온 그림, 작가님 일러스트 액자를 뽑아온 거, 편지, 이게 있잖아요? 그 가운데 네 자리에만 쌀, 양배추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 무슨 작가 사인회 한가운데 혼자 약간 시장 좌판 같은 판매하는 느낌인 거예요. 너무 웃겼어. 그 사진 보면 진짜로 작가님들 사이에 혼자 남아있는 소매점, 농협, 약간 하나로마트, 나 혼자 여기 하나로마트인 거야. 아, 협동조합 느낌으로. 아, 다시 생각 너무 웃긴다. 제가 받았던 가장 인상적인 선물은 그 농협 쌀과 양배추 두 통 이었습니다. 야, 시암탑까지 여기 서 있으면 진짜 짱이었겠다. 축제에서 잔치로, 그죠? 비코프 축제인데 여기만 잔치 한 마당.